그건 바로 얘기하는 거야? 둘 중에 좋아하는 거? 응? 하나, 둘, 셋, 짬뽕! 나라야, 내가 매운 거 못 먹는다고 했잖아. 도전하길 바랬는데 실망이야. 다음. 코트님님 위차라 노래 감사합니다. 두 분 혹시 백신 맞았나요? 나라는 맞았습니다. 저는 아직 못 맞았어요. 나라 맞았어요. 나라는 네. 백신 이야기 타임이라고요, 갑자기? 아하. 나랑 접종 완료해요. 예! 방송을 위해서 빠르게 맞았습니다. 저는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9월에 맞는다고. 9월에 맞는다고. 화이팅! 엄청 아프다면서. 이게 나라는 되게 잘 놓아주시는 분께 맞아서 많이 아프지 않았고, 이게 놓아주시는 분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렇지 않을까? 약간? 근데 나라는 그치만, 그닥 아프지 않았어. 그치만 의사 선생님이 안 아프게 놔줄게요 하는 건 아기들을 위한 거짓말이잖아. 근데 어떤 선생님은 진짜 안 아프게 놓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쇼? 이렇게 뭔가 나라는 그래서 별로 아프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주 빠르게 다행히 맞을 수 있어서 기회를 다해서 맞게 되었고, 건강하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지. 다들 백신은 맞고 다들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그치? 응? 맞아 맞아. 그러면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이거는 뭔가 우리 통할 것 같지? 정말? 응, 이거는 통할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통할 것 같아. 이거는 자신 있어. 이거 나 솔직하게 해도 돼? 당연하지. 솔직하게 하나 둘 셋 사이다! 와! 드디어 맞았다. 역시 이단왕장봉 빼고는 지금 다 맞을 것 같아. 맞아, 느낌이 맞아. 되게 좋네. 좋아 좋아. 뭔가 사이다의 뭔가 그 깨끗하면서 시원한 맛이 있잖아. 그게 너무 좋아. 맞아 맞아. 이건 얘기할 게 좀 많겠다. 이거는 정했어? 이거는 하나 둘 셋 사탕! 그렇지 그렇지. 사이다. 와, 윈터 히로이사님 철원 노래 감사합니다. 뀨냥냥. 그쵸, 사이다. 뭔가 탄산하면은 사이다가 더 좋죠. 근데 나라는 브랜드도 가려 마셔? 사이다? 각각의 뭔가 그 맛이 조금 다르기는 하잖아. 그래서 골라서 마시기는 하지. 나는 예전에 세븐업에 빠진 적이 있어. 아, 그렇구나. 맛있어? 탄산이 엄청 세고 엄청 달았어. 오, 그렇구나. 사이다. 그치, 사이다도 맛이 다들 좀 달라서. 나는 그 천연 사이다 그것도 좋아해. 아니면 배 맛이 나는 사이다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복숭아 맛이나. 나 이번에 포도 맛 나는 사이다 마셔봤어. 주말에. 우와, 그런 게 있어? 응, 새로 나왔어. 오, 맛있겠다. 뭔가 맛있겠다. 향이 첨가되면 더 상큼한 느낌이 날 것 같아. 맞아. 뭔가 편의점에 들렀다가 집에 가야겠어. 사탕은 어떤 맛이 좋아, 소미야? 사탕은 박하사탕? 아, 그래? 되게 그렇구나. 박하사탕은 뭔가 되게 연륜이 있는 느낌. 그래? 야, 멋지다. 그래? 멋지다고. 그래? 멋져. 멋지다. 거야? 뭔가 약간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는데. 아니야. 되게 그 귤님이 지금 그 박하사탕이랑 영화를 얘기하고 계시네. 저거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아니야, 아니지. 저거는 굉장히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영화니까 알아야지. 난 그거 생각하고 말한 거 아니었는데. 아, 그렇구나. 누룽지 사탕, 계피 사탕의 친구. 박하사탕. 아, 그렇구나. 나라는 박하사탕 잘 못 먹거든, 근데 진짜로. 정말로? 칼리오피님도 안 좋아하실 것 같대. 아, 칼리오피님도 안 좋아하실 것 같대. 왠지 근데 빅제이 교장 선생님 좋아하실 것 같아. 엄청 사탕. 형이 너가 은근. 어떡해. 나도 방송 나와서 이미지를 망치는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뭔가 그런 약간 그 귀여운 할머니 같아. 괜찮아. 그거 칭찬하는 칭찬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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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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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 울지 마. 칭찬 아닌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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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칭찬이야. 칭찬이지. 칭찬이지.
이제 나라 너는 무슨 사탕 좋아하는데? 나는 캐릭터 사탕 이렇게 조그만하고 김밥처럼 돼 있는데 썰면 캐릭터 얼굴이 우다다다다다다 나오는 그 사탕. 요즘 유튜브에서 만드는 영상 엄청 유행하잖아. 그거를 막 이렇게. 그치? 막 처음에는 막 이상한 얼굴인데 이렇게 막 칼로 따다다다다다 썰면 막 맞아, 엄청 맞아. 귀여운 얼굴들이 잔뜩 나오잖아. 맞아, 그 맞아. 얼굴들을 한 번에 입에 넣고 먹고 싶어. 이렇게. 맛이 아니라 얼굴을 입에 넣는 뭔가 입에서 달그락달그락 거리지 않으니까 그 얼굴들이 이렇게 막 다그닥다그닥? 이제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문제가 나올 줄이야. 나라는 사실 정해져 있는데 송이 너의 마음이 궁금하네. 나도 정했어. 아 진짜? 근데 되게 셜리 선생님 사진이 되게 잘 나왔다. 그치? 너 되게 세상 되게 미인이시네. 그동안 약간 잊고 살았어. 되게 예쁘시구나. 맞아 맞아.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예쁘시다. 키도 엄청 크시고. 왜 안경 속에 저 눈이 되게 예쁘시네. 일부러 끼시는 거야. 너무 진짜? 아름다우셔. 미모를 봉인하기 위해서? 그렇지. 와 그렇구나. 역시 안경 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벗으면 되게 예쁜 경우가 되게 많잖아. 맞아. 셜리 선생님도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아 너무 예쁘시다. 일단 이 결과는 두 분께는 비밀. 그러면 해볼게. 하나 둘 셋! 제키츠 선생님! 선생님. 어? 그래. 너 방금... 저랑 맞으시네요. 아니 근데 제키춘 선생님이랑 저 연예인분이랑 되게 비슷한가? 닮았나? 응 닮았어.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어? 그래? 뭔가 달리기 잘하는 느낌인가? 살짝? 달리기 하고 아빠 닮았다고 하시잖아. 이름표 잘 뜯을 것 같은 느낌인 건가? 아, 맞아. 그치. 맞아. 이번에 싱크홀에서 탈출하시는 분. 맞아. 그 얘기를 해야지. 송이 너 영화 광이잖아. 진짜. 송이가 진짜 너 틈만 나면 영화 보러 가고. 나 마침 저분 나오는 영화도 주말에 봤는데. 봤어? 벌써 봤어? 응. 진짜? 응. 그 싱크홀 그거 봤어? 응. 너 정말. 너 영화관을 살아? 너. 너의 영화 다 봤어? 너 일이 없었어. 아니 영화값은 어떻게 있는 거야? 그렇게 영화 그동안 우리가 모아둔 우리 함께해서 모아둔 돈 난 다 모아놨잖아. 그걸 영화 계속 보는 거야? 응. 아 진짜 너 영화 진짜 다 봤구나. 송이 완전 우리의 박스 오피스야 정말. 박스 오피스에 사는 건 아니지. 너 약간 우리 영화 다 보고. 아니야. 그래도 집은 있어. 아, 집은 있지. 아 진짜 송이가 영화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서 맨날 물어보고 뭐 했냐고 물어보면 영화 봤다 그러고 진짜 너무 신기해. 코트님이 이따는 노래 감사합니다. 뀨냥냥 맞는 것 같아 저 말이. 그치? 누구와 붙느냐에 따라 다르지. 아... 조금 이렇게 풍채가 좋으신 분하고 붙으면 뜯길 것 같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붙으면 또 잘 뜯으실 때도 있고 나라는 그분도 되게 좋아해. 잘 뜯으시는 분? 둘 다. 뭔가 아니 제키춘 선생님 닮은 그분도 되게 좋아해. 되게 굉장히 좋아해. 특히 이렇게 말을 너무 재미있게 하시는 것 같아서 대신도 잘할 것 같대. 아 너무 그렇지. 약간 이미지가 그지? 맞아, 방송을 맞아. 위해서 그런 맞아. 역할을 엄청 잘한다는 거지. 맞아. 그리고 뭔가 룰브레이커. 어떤 그 재미있는 룰브레이커? 재미있는 상황을 되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재밌게. 아니 그래서 나는 셜리 선생님이 완전 그 선생님의 표본? 이라는 느낌으로 엄청 단호하게 아이들, 우리들을 잘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잖아. 맞아. 그래서 선택했어. 맞아. 근데 무서울 때는 진짜 너무 무서우셔. 나는 되게 혼난 기억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보면 약간 무서울 때도 있어. 제 나라양 이렇게 하면 좀 무서울 때가 있어. 나를 그렇게 이름 석자로 부르시더라고.
진짜 그림 그립다. 약간 제나라형 항상 이렇게 이름으로 그렇게 색자로 불리면 되게 사람이 오그라들게 되더라고. 약간 경직되게 되지. 그냥 나라형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좋은데 제나라형 약간 이런 거. 아, 제키춘 선생님은 그렇게 불러주시잖아. 그치. 제키춘 선생님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에너지가 일단은 넘치고 비타민 같은 그런 힘을 주시는 느낌이라 보기만 해도 너무 즐거워. 좋아. 맞아. 그건 그래. 그리고 다음 질문. 되게 빅제이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지? 칼리오페 이사님은 한창 활동하실 때 사진인데? 뭐 변함이 없으시니까. 진짜 예쁘시다. 여신이야. 되게 사진이 한쪽은 프로필 사진 같고 한쪽은 기사 사진 같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한쪽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프로필이나 뮤직비디오 캡처 같고 한쪽은 그냥 유튜브 버퍼링 같은 느낌이야. 그치? 아닌가? 맞아. 이건 공정하지 않잖아. 아니야, 이거 사진만 보고 고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겠지? 응. 그래. 사진 보고 고르지 말기. 진짜 마음으로. 알겠지? 아빠들이 해주는 카톡 보자. 한박 웃음. 아 진짜 약간 그 맞아. 약간 정상의 미소. 맞아, 그지? 맞아. 정상의 미소네 이렇게. 멋지다. 자 그럼 할게. 하나 둘 셋. 칼리오페 이사. 사진 보고 고르지 말라고. 나라야 너도 그랬잖아. 난 마음이야. 나도인데. 아 그래? 통했네. 교장 선생님 웃으시는 게 하회탈이래. 아 되게 근데 너무 정말 즐거워 보이셔. 그러게. 하긴 원래 좀 웃음이 많으시긴 해. 이렇게 막 늘 즐거워하시긴 하지. 남들은 즐거워하지 않는데 혼자 즐거워하실 때가 많아. 그 혼자 즐거움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맞아. 아 맞아. 저번 주에 나오셨잖아. 저번 주 방송에서도 좀 그렇지 않았어? 이사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칼리오페 이사님은 우리 모두의 롤모델이잖아. 약간 맞아. 어때 송이 너는 어떤 부분을 담고 싶어? 그렇게 화려한 댄스를 하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음정? 아 맞아.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런 게 있지. 나는 칼리오페 이사님의 그 무대 위에서의 그 동료를 바라보는 시선 처리. 뭔가 애정이 묻어나는 그런 눈빛. 맞아. 그런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우리는 막 춤추면 정신 없잖아. 맞아. 근데 막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눈빛이 너무 멋있어. 그러면 다음 질문.